오늘은 인형 뽑기 기계를 가지고 놀아볼게요. 이 기계 안에 엄마가 이렇게 알록달록 알들을 넣어놨어요. 알들이 뭐가 있어요? 알 속에는 공룡들이 있을 수도 있고 간식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여기에 이렇게 돌아보려면 이런 코인이 들어있어요.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차례다. 첫 번째, 루이지 친구는 과연 무엇을 뽑을까요? 괜찮아요. 다시 잘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마리오 친구 출발! 아이쿠, 어렵네요. 열심히 도전하는 마리오, 화이팅! 결국 루이지가 도와주기로 했나봐요. 다시 마리오 차례예요. 이번엔 뭘 뽑을 수 있을까? 오, 진지한 표정. 과연? 우와! 나도 뽑고! 루이지가 마리오에게 초콜릿을 뽑아주려나 봐요. 와우! 초콜릿이 아니었어요. 와, 젤리가 나왔어요. 다른 것도 얼른 뽑아볼까요?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마지막 알이에요.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공룡 알뽑기 놀이를 해봤는데요. 오늘 뽑은 공룡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줘 볼까요? 네. 열어주세요. 화이팅. 디플로도쿠스가 들어있었네요. 파라사우롤로푸스가 있었어요. 초록색엔 뭐가 있지? 이 친구는 옵탈모사우루스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도 있어요. 스테고사우루스예요. 마지막 친구는 힐라에오사우루스였어요.